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날 때 재물창고, 즉 재고를 깔고 태어난 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즉 타고나기를 재물복이 아주 크고 마음만 먹으면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띠가 최근에 힘들거나 이때까지 참 힘들었다면 이번 영상 보시고 많은 희망이라든지 어떠한 개운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띠는 사고의 글자 진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용띠와 개띠, 소띠와 양띠 이네 가지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진술충미 띠는요, 두 가지의 좋은 기운을 타고 났는데, 첫 번째는 화개살의 기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화개살은 말 그대로 그냥 꽃의 기운을 덮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예전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뭐 종교인이다, 스님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와 관련되고 외롭고 고독한 살로 비유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화개살은 내공이라든지 삶의 지혜, 천재적인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사람의 재능이 금방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은 어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들은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매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진술충미 화개의 글자라고 적혀있습니다. 명예라든지 매력 이런 것들을 타고났다 말씀드릴 수 있고, 홍염살이나 도화살처럼 나의 매력을 어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문이 나는 겁니다. 나의 재능을 멀리서도 알아봐 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 화개살은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알아봐 주기 때문에 보다 더 길한 신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기운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인생에 조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경험이 굉장히 많다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신사해, 즉 역마의 글자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글자를 의미하겠지만, 이 진술충미는 어떤 것을 마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과거형적인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과거에 집착을 하거나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인 그런 성향도 있지만, 이런 성향이라든지 굳건한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충미띠라고 적혀있습니다. 단점이라 치면 단절물상이라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거나 생이별을 하거나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그런 식으로 단절물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진술충미띠는요, 어떠한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나는 타고나기를 이 단절물상을 타고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생에 기복이 심하고 약간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공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난 것이 이네 가지 띠라고 적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술충미띠가 가지고 태어난 복은요, 바로 재물복을 크게 타고났다 할수 있는데, 이 진술충미는요, 사고의 글자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돈 창고를 깔고 타고났다 할수 있습니다. 각 글자마다 해당한 것이 다르지만 이 창고의 글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장점을 보자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본인 인생에서 열어볼 보물창고가 많다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단점으로 치자면 이 보물창고는 잠겨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보물창고가 열려있는 경우 없지 않았죠? 잠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 할수 있고, 이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금을 하면 그냥 인터넷상으로 보관이 잘 되겠지만 집안에 수억이나 수십억 원을 넣어두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고, 즉 재물창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지켜야 되거나 본인이 고군분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크나 그만큼 고생이 많은 것이 또이네 가지 띠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진술충미 네 가지 띠는 화개살의 기운, 즉 매력을 굉장히 타고났고, 보물창고도 가지고 태어났는데, 조금만 더 깊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재물창고를 크게 타고난 띠는 바로 용띠가 되는데요. 용띠는 인묘진이라 그래서 봄의 기운을 다 끝나고 그것을 마감시킨 일을 하거든요. 수의 기운을 내포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띠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어떤 일을 시작을 잘합니다. 마음먹으면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런 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띠분들은 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일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취가 가능하다 할수 있고, 아무래도 용띠인 분들이 돈을 벌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리는 그런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크고 깊은 댐을 내가 가지려면 이 댐에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 뚝을 쌓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뚝을 쌓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뚝을 쌓아놓고 본인이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즉 댐이 넘치지 않으면 이 댐에 있는 물은 본인이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띠 분들은 타고나기를 재물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개띠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개띠는 아무래도 강아지를 떠올리면 정말 귀엽고 천진난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보통 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경금, 신금, 이 숙살지기, 즉 어떤 것이 매섭게 마감되는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계절을 변환시키고 또 지혜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실을 내고자 하는 욕심도 많은 편이고요. 또한 사람이 포부도 크고 경금, 신금이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물 그릇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을요 너무 즉흥적으로 써버리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오면 너무 즉흥적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띠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금은 아무래도 노년기라든지 중년 이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띠분들은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빨리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전성기는 아무래도 중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소띠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소띠분들은 겨울에 수기운, 즉 지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속이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띠로 타고나신 분들은 일평생 일복은 많고 힘들다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 수기운, 즉 가을에서 어떠한 수확을 낸 것을 겨울에 보관하는 용도, 겨울에 이 보관한 지혜를 다 본인이 흡수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목으로 넘겨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속이 있는 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생은 좀 많은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띠 분들도 노년이라든지 중년이 넘으면 또 많은 부자가 탄생한다 할 수 있고, 진술 축미 띠 중에서 가장 실속형이거나 알부자가 많은 것이 또 축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소가 밭을 열심히 갈다시피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가 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띠인 분들이 계신데, 양띠인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순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속에 그 화기운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양이 화가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화가 나는 그런 띠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시피, 이 양띠인 분들은 밝고 어떠한 확산되는 에너지를 전환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양에서 음으로 넘어간 기간이거든요. 중개업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컨설턴트라든지 기운을 적절하게 바꿔주는 그런 일에 아주 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띠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최대한 밝게 하시고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시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재물이 찾아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진술 축민 띠분들 화개살의 기운도 많고요, 보다 더 좋은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일생에 기복이 많다 하더라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